네, 서울대와 전국의 9개 거점 국립대학들이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학점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대 통합의 첫 발을 뗀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이 정책을 제안한 전북대 김동원 총장에게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10개 대학 학점 교류를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코로나19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학생의 이동이 많이 제한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거주지의 공립대학에서 수강 강의를 수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배경은 지역의 그 대학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예. 일간신문 보듯이 부산이나 경북, 전북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탈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취지에서 10개 대학들이 학점 교류를 통해서 학사 교류를 강화하면 좀 더 경쟁력을 갖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금 불을 지피셨어요. 갇힌 네. 한국대 같은 국립대 통합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저희도 그걸 희망하고 있지만 당장에 그렇게 연합대학 체제로 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추진되는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또 내년에 추진되고자 하는 신기술 혁신 공유대학 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학 간의 혁신 공유, 학사 교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일들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합체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다면 순항을 위해서 학점 교류가 활발해지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이제 학점 교류가 활발해지려면 학사 시스템들이 공유돼야 되는데 그러면 각 대학들이 현재 운영하는 학사 시스템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사 교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여러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그 결과 두 개 혹은 세 개 대학에서 학위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동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아마 학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립대 통합 서울대를 빼놓고서는 합치면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선 9개 대학이라도 이렇게 통합 네트워크 연합 체제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선 대학 서열화 완화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9개 대학이 연합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을 하는 경우에 수도권의 상위 사립대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나중에 서울대도 합류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내년부터 진행되는 학점 교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나 확대할 네. 예정이십니까? 예, 현재 학생들 교류 수준은 각 대학별로 한 50명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예. 이걸 4~5배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학생이 늘어나면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기숙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준비해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학생들이 단순히 파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학생이 두 개 내지 세 개 대학에서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혁신 공유인데 이 공유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만들어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장님들은 오늘 오전에도 함께 모여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대에 맞는 이 좋은 취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